민철 읽기 연습입니다. 자, 집에서 안 해옵니까? 응? 시간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너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Hey,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like chocolat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두죠. 오케이, 계속해서.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예, 뜻은 상상하라. 너가 있다는 것. 초콜릿 세상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동사 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게 what이고요, 초콜릿에서.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있다고 상상해봐라.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상상해봐라. 자,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that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 붙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건 오케이. 읽어보고 무슨 뜻이에요? I like this. 제 뜻은 나는 저것이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거의 똑같이 이것도 배웠어요. 나는 저 책을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저거 또는 저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이건 이미 배운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at이 어떤 뜻이냐? 읽어볼까요? 나는 안다. I know that he i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나는 안다.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 오케이. 나는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that은 that 요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He is a teacher. 얘 뜻은 그는 선생님이다. 근데 선생님이 다였는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다짜 떨어지고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 다네요. 이거 누가 다.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들어 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의 뜻은 누가 있다. 근데 that you are 하니까 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상상해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상상할까요?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이건 무슨 뜻이야?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누가 있다, 초콜릿 세상에. 그래서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누가 다였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도 보이고 누가 다였는데 얘가 붙으니까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그것을 상상해봐라. 한번 길어봤자 그거 한번 상상해봐.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Oka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이 뜻은? 초콜릿 축제가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면 뭐라 그랬죠? 길어져서 뒤로 갔다라는 뜻. 아니, 우리말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영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A small town in Italy. 얘 뜻은
작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무엇이죠? 근데 요렇게 합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Chocolate Festival. 한번 길어봤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엔 what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요? it. Okay. there의 두 가지 뜻. 읽어볼까요? 아이고, there. 왜 뜻은? 나는 간다. 그곳에, 거기에. 사장님. 예, 여보세요? 읽어볼까요? 책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 예, 여기에 대열의 뜻은? 아무 뜻도 없다 그랬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합쳐져서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아무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뜻은 초콜릿이 있다. 모든 곳에 이 마을이.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뭐? 그래서 뭐였더라?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세요. 일단 먼저 읽어보세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에이, 여기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Beach. 아. 네. They are. 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네, 뜻은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 우편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end를 end로 붙여놨는데요. 둘 다 end 앞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and 뒤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 포스트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래서 여기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가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chocolate statue and statue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statues and even and 다음에 생략된 말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얘 빼먹었는데 이 단어가 뭐죠? huge.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okay. 그래서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예, 뜻은 너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와 맛있다.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건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앤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넌 먹고 마실 수 있니? 오케이 okay, 그럼 널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I eat and drink? 그렇지 훌륭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 오케이 okay. 그래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뜻은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서늘한 가을에. Okay,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a cool poo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오케이, okay, 두가 아니고 does in you. The festival in it. 그렇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애 뜻은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햇빛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전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렇죠?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니?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햇빛 속에서 녹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es the festival only in the cool pool? 아이고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다. 마음이 급해갖고. Open. Open이야. Opens야. Open.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ool? Cool pool.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oo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ool? 했더니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Okay. 자, chocolate melts의 뜻은 초콜릿이 녹다. 오늘 국어 복습해. 네. 클래스 카드 앱으로 네. 초콜릿이 녹다죠. 녹아다죠. 근데 얘를 합쳐서 이렇게 because chocolate melts 하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래서 자 이런 애들 보고 아까 that도 그렇고요 아까 that도 그렇고 because도 그렇고 이런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접속사란 말이 어려우면 접속사는 어떤 의미 앞에 오느냐 누가다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뜻으로 바꿔버려요 that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있다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다라는 것 That you are. 초콜릿이 녹는다. Chocolate melt.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Because chocolate melt.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누가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뜻으로 바꾸는 애들. 오케이. 여기에 얘도 접속사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ed.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뜻은 너가 그
우리 축제 방문한 후에 너는 뚱뚱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you visit 읽어볼까요? 너는 방문하다. 그렇죠. 근데 요거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가 방문한 후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앞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뜻으로 다자를 떼버리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죠? 그럼 이리다 듣고 싶으면 바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will you be fat? when will I be fat? 이라고 묻겠죠. 내가 언제 뚱뚱해질까요? when will you be fat? Will I be fat? when will I be fa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make sure not too much, not eat too much. 다시 읽어보세요.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뜻은 그래서 너무 많은 양,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오케이, 그래서 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Make sure not to eat. 통째로 외워주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밖에 프린트 있으니까 챙겨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